이제 해피투게더 K본부에서 네. 하는 프로에서 집에서도 어머니가 도티라고 부른다. 네, 이름을 안 부르고 진짜 제 콘텐츠를 다 챙겨 보셔가지고요. 사실 좀 민망할 그래요. 때가 많아요. 그렇습니다. 세 번째가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 스쿨. 네. 여기서 이제 덕질을 통해서 어떤 이 직업에 입문을 해서 성공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되었다. 네, 맞습니다.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. 네. 이거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네, 전 진짜로 덕질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네.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. 네. 저는 사람 덕질보다는 이제 어떤 그 대상이나 어떤 예를 들면 작품이나 장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극심하게 했던 그런 이제 20대 초반을 보냈었는데 뭐 대상은 중요하지 않죠. 덕질을 한다는 게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사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전 김연아 선수 좋아할 때 매일매일 설레였어요. 네. 그 설레는 감정을 갖기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. 아직 모르실 거예요. 훨씬 어려워져요. 아 그런가요? 예예. 예. 네. 저도 이제 36이라 예. 네.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. 예. 네.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. 그렇죠. 누군가를 좋아하면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은 오늘 무슨 일을 할까?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? 이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렇지. 열정의 씨앗을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, 맞아요. 우리 도티님 말씀 듣고 우리 부모님들도 댁에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한 가지에 몰입해 있는 거 좀 걱정스럽게 보시기보다는 성공의 싹이 보인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. 몰입에 재능이 있는 아이구나. 아유,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렇죠.